자, 그러면은 또, 뭐 저희한테 개인적인 게 아니라 잠깐만,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자, 멀리서 오신 분 했으니까, 내가 오늘 좀 특별한 날이다. 이런 거 주시겠습니까? 뭐, 생일이다, 이혼 기념일이다, 뭐 이런 거. 저기. 어떤 날이죠? 생일이요. 오! 다른 욕을 끼치고 저기 계신 분 지금 저한테밖에 안 보는 것 같은데? 아, 저 어떻게? 구분을 했어요? 네. 벌써? 벌써? 아니, 뭐 그렇게 다니셔도 괜찮은 시술이신 거예요? 아직 좀 힘든데. 자, 이제 오늘일 거야. 수술하셨다, 수술.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마이크. 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혹시 이게 필요하시면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출근했는데 그 예약을 여기 예약하고 안 쓰고 왔어요. 아, 한신 수술이었는데 혹시 성함이랑 주소랑 적어놓고 가시도록. 예. 가로치고 수술 이렇게 적어. 저거 보세요. 뭐 보는 분이죠? 아, 뭐든지 보내드리려고. 수술 이길 수 있다. 아, 손가락 절단 이혼 진짜. 이혼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그래. 어제? 어? 저 원형 타임으로요. 야, 모션 의원 드려, 모션 의원! 모션 의원 드려야지. 모션 타임 되게 잘 보이시는데? 근데 저 한 번만 안 앉으시면 안 돼요? 술냄새 안 나나요, 술냄새? 괜찮습니까? 가입하시고. 아, 이미 가입했어요. 아, 이미 했어요. 저 이거 팬이에요. 처음 해봐가지고 정말 실물로 지금 멀리서 보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생각보다 날 것 같습니다. 성공을 거짓말로 얘기하신 건 아니죠? 아, 진짜고요. 네. 정확하게 그 유명 당선 제 때부터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원형 탈모가 진행했어요. 아, 대통령 선거 네, 이후부터? 근데 그거랑 고추장이랑 무슨 관계? 나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평화관님 보면서 힐링을 되게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렇게 완전 타면 안 돼. 성토를 지금 조금씩 나고 있어.
자를 선택했습니다. 손털이 난다니.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빨리 갖게 나갈게요. 아까 여기 보내주신, 미리 보내주신 것 중에도 대선 다음날 방송 해줘서 고맙다라고 글 남겨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참 민희자랑 저랑 셋이 그날 한 날이었나요? 셋이 해서 했는데 네. 그날 진짜 대단했습니다. 셋이서 했는데요. 셋 다 새벽 방송하고 왔잖아요. 근데 솔직히 네. 그 KBS는 그냥 뉴스를 전하는 그런 거니까 네. 괜찮았는데 그날 대선 끝나고 다음 날은 그 방송하기 직전까지 거의 없다고 양카무라 형하고 저 셋이서 안아? 안아? 하지마까? 계속 그랬어요. 계속. 오늘 방송한다고 사람들이 보겠어? 그 일단 보기 싫었고요. 그날 제가 저 이동형 TV에 새벽까지 방송하다가 그 선거 결과 끝난 거를 새벽 4시인가 3시? 그 4시 4시에 보고 그때 이동형 작가가 얘기는 해도 되지. 이동형 작가가 그때 이제 회의실로 딱 들어가서 소주를 한 잔 마시더니만 아 세무조사 들어오겠는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든 생각은 아 그래 이동형 작가까지 들어올 수 있어도 대한뉴스는 안정하겠다 약간 안심을 하고 집에 가서 누워도 자지 않았다. 그래서 선들이랑 방송해야겠다. 참 약간 특이했어. 아니 근데 진짜 다들 비슷했을 것 같은데 네. 네. 위로 받았어요. 그때 저희도 방송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그때 혹시 방송 같이 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아 거의 다 같이 하셨어요. 와 진짜 우리 대가족분들이 저희한테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위로를 주셨어요. 그때 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그 상황이라도 얘기를 하고 나눈 줄 알았으면 지금도 말하면서도 저는 울컥할 정도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덕분에 그때 정말 대한민국 감독이 잘했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잘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거의 후회하는 편이에요, 나는 주시잖아. 왜냐면 영화 유튜브 활동에 굉장한 제약을 받고 그래서 질문도 맨날 그런 것만 많아요. 이제 영화 유튜브 활동은 안 하시나요? 걸작선 안 만드세요?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내 채널에 안 오는 거야. 요새 그 시사방송이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저희가 대한뉴스 많이 키워서 대한뉴스에서 얘한테 보낼 수 있도록까지 좀 도와주십시오. 것 같아서 질문 두 개를 댓글로 들어온 거를 동시에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변두성 IQ가 얼마예요? 이거 질문 두 번? 변두성 천재 아닙니까? 이건 매기는 거죠. 대답했어요. IQ 얼마였죠? 마지막으로 했을 때? IQ로 근데 제요? IQ 제목 제일. 제요? 진짜 제목요? 제목 제목. 아, 젠가? 어? 제요. IQ 제요. IQ. 이거 송섭이 아닐 때다. 그 누구죠? 아, 똑같이 해봐, 잠깐만. 네. 아, 안 돼. 아, 여러분, 인스타에 올려서. 닮았다. 닮았다. 그래도 인스타에 올린 사진들 다른 여자분들 사진 찾아보세요. 송섭이는 양심적인 겁니다. 저한테 사진 다 보내세요. 다 만들어주세요. 김 박사 사진도 본인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IQ 잰 적이 없어요? 응. IQ 몇이에요? 저요? 마지막 보셨을 때 138이었나요? 다 기억한다. 우리 둘레 말고 아니야. 우리 둘레가 백화이트 하면 인간이야. 하마 있다 하마. 어찌 될 거야? 아 그럼 잰 적이 없다? 그 백은 넣는 거 같은데? 아이
왜 겨절성이 안 재봤다고 하냐면 요즘 학교도 안 재요. 진짜? 다 옛날 써. 아 진짜? 나도 안 재고 요즘 안 하는 거. 어! 학교에서 다 재지 않나? 안 재요. 아니 아이폰을 재라는 게 말이 되지. 키야 재기. 뭘 재기. 나 시험 같은 거 봐. 없어졌고 만약에 어떤 걸 비슷한 테스트를 하더라도 절대 학생한테 알려주지 않고. 아, 그럴 수 있겠네. 실제 이게 잘못된 순위를 착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차별을 부를 수 있겠네. 그래 나도 148에서 아, 내가 되게 머리 좋은 줄 알았거든. 그래서 공부 저도 안 써. 망했잖아. 안 알려줄게. 안 알려주는 게 좋겠네. 여기는 다 댓글에 다 재보신 분들이구나. 대갈촉 전부 옛날 사람이야. 옛날 사람. 옛날 사람의 기준이 네. 여기 혹시 10대였어요? 10대? 어, 욕하는 거? 여기가 10대 있다. 와, 어디? 오, 축하드려. 오, 진짜 재밌지가. 제가 봤을 때 혹시 부모님? 네, 엄마가 네. 오는 거 아니시니까. 아, 끌려오는 거. 아, 엄마가 아, 네.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고개를 못 드시고 억지로 오신 거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네. 거기 시작했는데 거기 고추장님 나오셔가지고 아, 이 잘생긴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보는 사람은 어머니예요? 부인이에요? 뭐? 부모를 다? 오, 본인도 봐요, 거기는? 네. 지금 학생이에요? 지금 재수하고 있어서 재수생이에요. 아,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궁금한 게, 네. 보면 도움이 될 거 아니야. 아니,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도움이 될 거야. 도움이 될 거야. 도움이 되긴. 아, 됐어요. 그럼 지금 놀이공원이 학교가 어딘지 물어봤는데 혹시 과가 어떤 과를 놀이고 있는지? 사학과 지금 사학과. 아니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인문계에서도 정말 정통 인문학 쪽에는 관심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학을 또 생각하는 누가 지금 봐봐 우리 슈킹 몰라. 아, 우리 슈킹 PD가 사학과 나왔어요. 사업과 밥 굽는데. 어머님 잘. 어, 나 진짜 그런 주변 사업과 한다고 하면 막 저 팔가지고 하지 말라 그래. 아 근데 뭐 본인이 원하는 특별한 바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설마 밥 굽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야? 그냥 역사가 좋아서. 좋아하는 뭔지 안 짜는 것도 대단하다. 저는 서른 살 때도 몰라. 지금은 알아? 지금은 몰라. 지금은 내가 뭘 싫어하는지는 알아. 예반생. 지금은 할 때는 남 잘 되는 게 싫어. 그럼 20대는요? 20대는 몇 명 있을까? 하나. 20대는 많으시다. 진짜? 하나, 둘, 아, 아니지만, 둘. 세 분. 세 분. 셋. 야 이게 다예요? 20대 세 분밖에 없어요? 아, 아니 20대 저도 되겠다. 아 좋아요. 20대들의 손발톱 공격을 위해서 아니 근데 이 외모를 봤을 때가 마스크를 하고 있어가지고 마귀꾼들 많이 계신 아 나도 20대 더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20대처럼 보이는 마귀꾼들이 많이 계시는 거고 30대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와 30대 많으시다. 30대 진짜 30대도 그렇게 많지 않나요? 잠깐만요.
니들은 너무 많아서 뭘 받을 수가 없어요. 60대로 가볼까? 그래, 이제 40대는 솔직히 좀 별로 관심 없고. 제일 많아서. 뭐가 나이 뭐 그래요? 지가 40대라고 해요? 40대에 저도. 네. 아, 50대는요? 50대가 어깨 맞는 게 저쪽에 60대. 어쩌다 60대라고? 머리 아닌데 비주얼이? 이제 막 60. 미친 바보셨네. 부장님 일하실 시간이요. 일해 일을. 20대 넘어가니까 바로 관심 없다. 대장사랑. 대장사랑. 저쪽 유비. 야, 아까 10대한테 선물 줄 때는 태도가 너무 미웠어. 너무 달잖아 지금. 슈킹패디가 팟빵국에 있는 협찬사들을 다 뜯어와서 슈킹 쳐와서. 올바른 방향으로 사는데 아주 좋은 예로운 겁니다. 좋은 얘가 가끔 좋은 일을 해요. 근데 저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대한뉴스 나왔을 때 막 그 2030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거 나와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40대, 50대 집토끼나 신경 쓰지 마라, 외면하지 말아라 했는데 여기도 또 40대, 50대 막 왜 40대를 빼! 알았어, 합시다 뭐. 자, 40대 손 한번 들어볼까? 제일 많이
저희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어요. 오늘 편 되게 재밌어요. 오늘이 제일 재밌어요. 아, 또 공척들 한다 또. 아무것도 다 알아. 미심하지 마. 공카를 지우신 분은 본인은 무엇입니까? 저 또 봤는데. 뭐라고요? 거비는 너무 재미없을까봐. 아, 재밌어요. 아, 재미없으면. 아, 어쨌든 안 보신다는 얘기죠? 트럭인가요? 어? 트럭인가요? 아, 트럭! 약간보다 형을 한 세 번을 죽이는 거 트럭은 넣는다. 트럭은 넣는데 듣지는 않아. 진짜 동명선이에요. 저도 그러거든요. 제 대표잖아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아, 아니 근데 많이들 안 그래도 좋게 했어. 많이 할 수는 있어요. 많이 할 수는 있어요. 진짜로. 이미 다 알아요. 여기.